과연 언제 출발할 거야? 말이 못하겠네. 형아. 너 자고 있나 갖고. 그렇게 오세요? 좀 더 내릴 수 있나? 그냥 되고 체조도 나. 옆으로 좀 보여줘. 웃은 거 아니야? 잘 나오네. 잘 나오는 거 맞냐? 눈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오늘은 바글바글하다. 여기가 어디죠? 장대현 씨. 와우, 이거는 제부도라는데 완전 시골 같지 않아요? 야, 근데 그거 진짜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초대장? 왜 우리 왜 형한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너 니 혼자 초대받아? 초대받은 거 왜 형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말하고 싶어서 형들한테 안 말했어. 오케이. 오케이. 초대장. We are. 여러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회색 철제 대문이 있는 펜션을 찾아오세요. 뭔데? 펜션을 찾아가야 돼. 어디 대문? 회색 철제, 회색 철제 대문. 맞아. 야, 여기 좁은데 일자로 건냐고.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네, 형 회색 철제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기도 회색 철제 아니야? 뭐 그런데? 회색, 우리, 더 우리 오늘 컨대는 이거냐? 회색 철문이 너무 많은데? 제일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죠. 그래도 돼? 회색 철문이라고 하자. 저거다 그러면. 회색 철문. 이거야? 철제 문. 네. 맞네, 자, 여기 봐봐, 왔잖아. 다 왔어. 왔다. 다 왔어! 그래, 얘들아, 초대할게. 들어와. 따라라라따라라라. 선착순 여기서 네잎클로버 찾기 시작. 뭐라고요? 어? 네잎클로버 찾으래요. 네잎클로버 찾기. 빨리 가자. 가자. 네. 가자. 어? 정상 정상.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됐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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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띠. 오, 띠띠띠. 띠띠띠. 와우. 오. 와우. 와우. 형식이라며. 와우. 형식. 아, 아빠. 오, 야, 음식도 있어. 너네 올까 봐 또 준비했지. 아, 그래? 자, 일단 모여봐. 아. 자, 모여, 모여. 그래, 모였어. 자, 모여.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말고. 아니, 이렇게 모이지 말고. 모여봐. 아니, 이렇게 모이지 모여봐. 말고. 그래, 일단 모였으니까, 그러면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 아, 우리 참 그 맏형말 잘 들어. 어. 그, 누나. 말레이션 힘들어 보이긴 한데. 누나. 야, 집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있냐? 야, 집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 있냐? 빨리, 그래서 말을. 일단 잠깐 일어나 볼까? 알았어. 어, 형! 저거 있어. 어? 뭔데? 또 미션인가? 아, 용화가 읽어야 돼. 아, 이거 제가 읽어야 돼? 이게 한 사람마다 네. 읽는 건가 보다. 읽을게요. 네. 자, 얼마나 잘 읽나 보자. 자, 자, 집중! 기대, 기대. 시작! 오늘의 룸메이트! 오늘의 룸메이트!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 위아이 여러분, 앞으로 위인이 될 종목 가운데 개인기, 운, 팀워크를 알아보기 위한 리얼 버라이어티가 펼쳐질 것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함께할 룸메이트를 정해주세요. 룸메이트? 네. 2층에 두 개의 방이 먼저 준비되어 있는데 각 방에 세 명씩 들어갈 수 있대요. 아, 3대3도 뭐 하나 보네. 그럼 새로운 룸메이트와 함께 위아이... 위아이... 뭐 하는 거야? 아.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아니 갑자기 설명하다가 위아이 앱을 뭐, 뭐. 아니, 뭐, 뭐. 아니, 방금 해보는데 갑자기 위아이 뭐. 야, 너 MC하면 안 되겠다, 야. 야, 그리고 그것도 있네. 다 같이 위아이 블록을 계속 해야 되나 봐. 아, 카드마다. 아,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위아이 할게. 다 같이 블록 해보자. 어. 위아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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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어떻게 정해? 그냥 방?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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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가 안돼 밸런스가 안돼요. 왜 뭔지 알고? 아니 뭔지 몰라도 일단 안돼. 일단 안돼요. 지능은 안 돼. 나쁘지 않잖아. 근데 힘에서 밀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일단 동한 형이 일단 힘에서 또 유리하고 형이 지능에서 좀 유리하잖아.
오. 오. 형들 둘이 나뉘는 거야. 아. 형들, 형들 둘이 나눠지는 거. 그렇지. 방 뭘로 나눠? 방을 여기 있네. 공뽑기로 나누래. 이거 왜 안 읽었어? 공뽑기가 있었어? 있잖아. 여기 공뽑기로. 오, 그런. 네. 나만 안 보여? 착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공 거. 공 어디 있어? 네. 근데 이게 랜덤으로 하니까 아, 불안한데. 이렇게 팀인 거야? 팀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들이 같은 방 들어갈래? 나 핑크 갈게. 아 오늘 이렇게 뭐 할게. 이렇게 할게. 오케이. 어, 핑크색도 핑크 가방. 가방. 아니 옷이 꽤 귀엽거든? 네. 윤서 등발 한번 보여줘. 나 보여줘. 뭐야 뭐. 와 맥박 매고 왜 그렇게 생겼냐고. 아니 팔이 핏줄 봐. 너 빨리 석가락 옷 바꿔. 몰랐어. 빨리 석가락 옷 바꿀까? 석가락 옷 바꿔. 이게 포인트. 어떤 친구랑 방을 쓰고 싶어? 난 상관없어요. 둘 다 내가 잘할 거기 때문에. 용화는 아까 그 전에 동환이 형이 베개 싸움을 이야기하더라고. 아! 그래서 동환이 형이랑만 안 쓰는 거야. 아, 베개 싸움 하지? 베개 싸움 하지? 베개 싸움 하지. 아, 문 열어보고 싶어. 갑자기 너 깜짝 놀랐어. 자, 석가는 어떤 식으로 방을 쓰고 싶은지? 저는 동환이 형이랑 많이 써봤잖아요. 대한이 형이랑 형이랑 많이 써봤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멀리 있는 준서나 동환이가 대현이 형 빼고 다 괜찮다. 대현이 형 빼고 다 괜찮대요. 대현이 형 빼고 다 괜찮대요. 동환이 형이요. 석한 목소리 났는데 형은 누구랑 쓰고 싶어요? 형? 형은 뭐 올 멤버들을 다 사랑하니까. 와 이렇게 자기 혼자 와 이렇게 모든 멤버들 사랑하니까 다 괜찮지. 굳이 오. 고르자면? 굳이 한 사람 약간 한 사람 고르자면? 운명이 나를 이끄는 대로. 운명이 나를 이끄는 대로. 자꾸 피해가네. 자꾸 피해가네. 한쪽 방에는 5살 동안이요. 방에는 대현이 형 다섯 명. 너무 궁금해요. 이게 랜덤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아 오면은 형 잘해줄게. 되게 리얼리티 룰을 잘 짜주신 것 같아요. 팀원 짜는 것부터 해가지고 얘들 오니까 이쁘게 다시 해야겠다. 어 너무 궁금해. 어떻게 해. 한쪽 방에는 5살 동안이요. 한쪽 방에는 대현이 형 다섯 명. 와 다섯 살 동환이 형이 낫지 않을까? 그럼 비밀 싸움 험하고 작게 그냥 칭찬해. 아 너무 안 오는데? 오 뽑으면 되나요? 아, 형들 방 올라가 있다. 동환이 형이 베개 싸움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동환이 형이랑만 안 쓰면 돼. 올라왔다. 운명적으로 대현이 형 만나자. 운명적으로 만나면 대현이 형이랑 있을 것 같아. 뭔가 후 어, 깜짝아. 이게 뭐야? 아니야.
동환이 형이랑만 동환이 형이랑만 동환이 형이랑만 쓰면 돼. 이게 아 심심해 죽는 줄 알았어. 형한테 잘 가. 이거 봐. 어, 뭐야? 용아 저 용아 저 망한 것 같아요. 어쨌든 먼저 공을 뽑으러 갈 텐데 준선아 석하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는 거지. 원래 그 구 형이 붙어 있어야 약간 시끌벅적한 케미가 있는데 뭔가 힘을 하는 게임이 있을 것 같아요. 동환이랑 같이 힘을 한번 합쳐보자. 아 누구게? 그래서 제가 긴장감이 생기잖아요. 앞에서 다 들리잖아요. 누구지? 이게 아니야. 오, 왜 이렇게 잘해? 어, 저 방 다 들어갔다. 어, 저 방 다 들어간 동안 나 왜 한 명도 안 와? 초록색만 네 개 있는 거 아니죠? 텅빈 방 안에 나 홀로 텅빈 방 안에 나 홀로 밑에서 말할 때는 동환이 형이랑 있을 때 동환이 형이랑 있을 때 미안 동환이 형이랑 동환이 형이랑 같이 힘을 한번 합쳐보겠습니다. 왜 동환이랑 오고 싶다 해? 아 힘을 합칠라 했어요. 아, 아 힘적인 거 없다니까. 근데 형 요한이 형까지 오면은 우리 힘이 요한이 여기 지금 확정이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제가 다 맞춰볼까요? 일단 대은이 형, 동환이 형 나랑 있으니까 용아는 대은이 형만 갔을 것 같고 석하는 동환이 형만 갔을 것 같고 준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추리한다고 해도 좀 랜덤 아니에요? 모르겠어. 근데 저희가 진짜로 이거는 장담을 할 수 있는 게 누구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되게 걔네가 이 정도로 친하다고 싶을 정도로 되게 장난을 진짜 남고처럼 쳐요. 저도 이제 운동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뭔가 운동선수 입장에서 연예인이라고 했을 때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왔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운동부처럼 장난치고 막 놀길래 되게 꺼리낌이 없었어요. 네가 뭐냐? 다 안 와. 아니 봐봐. 수영 봐봐. 아. 어이구. 이러고 맨날 놀았는데? 23살입니다. 23살. 야, 안녕하세요. 아빠
여기 너무 미끄럽다 여기. 아, 나만 노려. 아, 또. 마치가 시계. 이거 뭐죠? 와, 확성기죠? 아, 아 이거 아, 이거 좋다. 어, 뭐야 이거 그냥, 형 잘하잖아. 한번 게임 한번 주시죠? 어? 잘한다고? 석화. 정답. 정답. 지코 선배. 와. 와. 뭐야 안 들려? 안 들렸는데? 정답. 아, 아 이거 나도 한다. 아, 너무 잘했다. 이거 바로 빠시세메. 아 근데. 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